헬로 베이비들, 오늘은 트렌드로 따라잡기 첫 번째 시간. 이번 시즌에 좀 우리 베이비들이 따라하기 쉬울 것 같은 이런 트렌드를 어떻게 풀면 되는지 막 고민을 하다가, 양말 트렌드가 있잖아. 이번 시즌만큼 양말의 디자이너들이 힘을 준 적이 별로 없었어. 그래서 이 트렌드를 우리 베이비들이 어떻게 하면 잘 따라할 수 있을지 내가 고민을 하다가, 구두도 있고 부츠도 있고 여러 가지 컬렉션 룩들을 보면 되게 뭐가 많은데 제일 하기 쉬운 것부터. 자,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뭐 한번 보기는 했지만 요 트렌드를 한번 모아서 집중적으로 한번 먼저 보고 시작할게. 자, 이번 시즌에는 특히 액세서리를 통해서 뭔가 그 스타일이나 개성을 좀 더 강조하는 이런 룩들이 많아지면서 정말 양말이 많이 부각되는 그런 룩들을 많이 선보였어. 그래서 우리가 왜 컬렉션 그런데 뭐 리뷰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그 디테일들을 보여주는 컷들이 있거든? 그 디테일에 양말이 안 들어간 컷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양말을 통해 컬러감을 강조한다든가, 화려하게 꾸며진 양말로 포인트를 준다거나, 아니면 두툼한 립 조직에 양말이 많이 보이기도 하고, 사이아이 기장의 울 양말을 매치하기도 하고, 하이힐 부츠 플래시 드로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슈즈와의 찰떡 조합을 선보이고 있는데, 슈즈 쓰는 그 중에서도 우리 베이비들이 일상에서도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로퍼와 양말을 매치해서 우리 베이비들이 얼만큼 세련되고 센스 있게 이번 트렌드를 따라잡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도록 하겠어요. 자, 이런 것들을 좀 연출할 때는 제일 심플하게 연출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아. 이게 사실 블랙 로퍼의 화이트 양말은 진짜 이 궁합 자체가 굉장히 센세이셔널해. 왜냐면 호불호가 엄청 갈려. 쟤는 왜 흰 양말 신은 거야 저기다 막 이런 사람도 있고, 되게 스타일리시한데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 특히 청바지를 살짝 내로한 핏으로 입으면 뭐 슬림한 일자 핏 있잖아, 그런 걸 입고 발목이 싹 보이게 연출한 다음에 일부러 이런 하얀 양말이 싹 보이게 신잖아. 그럼 진짜 너무 예뻐. 보여줄게. 자, 이 블랙 로퍼의 화이트 컬러를 초이스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정말 하얀색이랑 좀 덜 하얀색, 요걸 구분하면 좋을 것 같아. 처음에 이 스타일을 입문하려고 하는 베이비들에게 내가 정말 권해주고 싶은 컬러는 이 약간 크림 컬러. 이 양말 같은 경우에는 브라운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좀 살짝 부드러운 화이트 컬러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좀 쉽다는 거. 임팩트를 빡 주고 싶다 이러면은 완전 흰색 있지, 이런 흰색으로 신어주면은 그 느낌을 더 살려서 연출할 수가 있다는 거. 브라운 당연히 블랙도 되고, 뭐 우리 많이 신는 거 있잖아, 뭐 그레이 양말도 있고, 그 멜란지한 그레이 양말 있지, 흔한 거. 그리고 뭐 화이트도 다 돼. 근데 이런 브라운 같은 계열에는 색깔을 정말 넣는 게 싫지만 블랙 외에 다른 걸 좀 신어보고 싶어야 하면 나는 그 다음으로 그레이를 많이 꺼내. 너무너무 고급지면서 여러 가지로 뭐 청바지라든지 뭐 아니면 뭐 베이지 바지도 우리 베이비들 많이 입으니까, 아니면 뭐 저는 주름 스커트 많이 입어요 하면은 뭐 네이비나 블랙 주름 스커트가 들어와서도 이 브라운의 로퍼를 좀 멋스럽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양말을 잘 선택해야 되는데, 그레이 컬러, 미드톤의 그레이를 진짜 권해주고 싶어. 어쩔 거니. 굉장히 클린해 보이지? 이게 화이트 계열이 들어갔을 때 깔끔한 느낌하고는 또 다른 느낌?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나는 인생을 그렇게 평타로 살고 싶지 않아요. 불나방처럼 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한 극단적인 선택, 꾸뚜루 양말. 이게 아트피스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가격대가 말도 못해. 거의 그냥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주고 샀다고 생각하면 되고, 미쳤다 그런 양말을 왜 사러는데, 구찌 같은 데서도 그냥 구찌 뭐 지지로고 있는 거 있잖아, 그런 양말이 다 3,40이야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거 한 100만 원 정도 한다 그러면 이건 껌이지. 대신에 엑스트라 그 비드가 없다는 거. 이 양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진짜 잘 신었던 게 뭐냐면, 어중간하게 짧은 그런 왜 바지들 있지, 그런 거 바지 입을 때도 이 양말을 대서 뭔가 올블랙으로 연출했을 때 굉장히 예쁘게 신었던 기억이 나고, 이런 왜 기본 로퍼 같은 데도 이런 양말이 하나 딱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거의 뭐 얘기 끝나는 거지.
살짝 구겨서 7부면 7부, 뭐 8부면 8부, 하이라이즈면 하이라이즈,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런 양말이 시중에 내 생각에는 곧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 그런 베이비들이 이렇게 과하게 뭐가 안 달린 거라도 꼭 한번 활용해 봤으면 좋겠어. 이것도 아시시라는 브랜드인데 뭔가 야시시 하면서도 굉장히 센스 있는, 근데 이런 양말을 고를 때 참고로 해서 말해주고 싶은 거는 발등까지 뭐가 디테일이 다 있는 것들은 정말 고통스러워. 자, 이 아이를 여기다가 한번, 너무 예쁘지 뭐. 이런 체인 장식들, 하드웨어 장식들이 보통은 거의 골드로 돼 있거나 뭐 브론즈 컬러야. 실버로 돼 있는 거는 내가 많이 보진 못했거든. 그런 컬러를 좀 맞춰서 이 아이도 골드로 같이 뭔가 톤을 매치하여 이렇게 연출을 해주면 너무 예쁠 것 같다는 느낌? 자, 다음은 이번 시즌에 제일 많이 보이는 조직감이 어떤 조직감이냐면 리브 조직이라 그래서 결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음각과 양각이 번갈아가는 그런 조직들이 유행인데, 다양한 높이와 또 다양한 폭, 굉장히 디자인이 컬러도 여러 가지로 나와 있거든. 그 중에서 우리 베이비들이 좀 무난하게 신을 수 있는 아이템을 한번 가져와 봤어. 따란, 너무 예쁘지? 색감이 어느 정도 뭔가 있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진짜 내가 꼭 권해주고 싶은데, 블랙에 내가 한번 매치를 해보도록 할게. 저는 트렌드도 가져가고 싶고 클래식함도 지키고 싶어요 하는 이런 베이비들에게 난 약간 이런 베이지에 무난한 톤을 같이 해서 이번 시즌에 이런 슬라우치 되는 립 조직의 양말들의 그 트렌드와 또 로퍼의 트렌드도 같이 가져가면 너무 예쁠 것 같아. 브라운 계열의 슈즈를 신을 때 이 립 조직을 톤온톤으로 매치했을 때는 뭔가 굉장히 멋스러운 느낌. 지난번에 우리 로퍼 할 때 페레가모에 이 로퍼의 양말이 붙어있는 것도 봤잖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뭔가 이렇게 한 톤으로 묻어주면은 훨씬 더 뭔가 이렇게 좀 점잖으면서도 세련된 느낌으로 연출할 수가 있는가 하면 너무 예쁘지. 약간의 컬러감이지만 뭔가 이 컬러 한 방울 딱 들어간 것 때문에 뭔가 러블리해지는 느낌. 패턴 양말을 처음에 고를 때 제일 매치하기 좀 쉬운 게 뭐냐면 스트라이프하고 도트. 자, 스트라이프는 그냥 아주 간결한, 당연히 뭐 검정이나 뭐 아주 그냥 솔리드한 뭐 화이트 계열이나 베이지 이런 거 다 어울리지만 이렇게 스트라이프를 하나 넣잖아. 그러면 약간 이렇게 청바지가 딱 들어갔을 때 굉장히 센스 있게 입을 수가 있거든. 과하지 않은데 좀 그런 지루함을 좀 벗어나 보자 하는 의미에서 한번 이 줄무늬를 권해봤고. 자, 도트라 그러면 사람들이 도트요? 막 이러는데 규칙적으로 있는 이런 왜 무늬들 있지, 이런 게 주는 느낌이 좀 도트 느낌스럽거든. 그래서 이런 아이템도 여기에 같이 한번 매치해보면, 항상 그 양말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어떤 뭐 스타일도 보여주는 중요한 포인트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뭔가 센스 있고 없음, 청결함 이런 것까지 모두 파악이 되는 그런 아이템이라서 우리 베이비들이 신경 좀 썼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이런 브라운 도트는 또 어디에 신으면 예쁘냐면 이런 와인 컬러든가 아니면 좀 아이보리 계열의 슈즈 있지, 그런데 딱 신었을 때 굉장히 이 와인 컬러를 저는 너무 엘레강스해서 못 신겠어, 와인 컬러 좀 노블하지 않아 이러는데, 이런 도트로 인해서 좀 더 빈티지하고 트렌디한 느낌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베이비들이 컬러감이 있는 거에 꼭 깔끔한 거보다 약간 패턴으로 뭔가 이렇게 중화를 시켜서 이 뭔가 느낌을 잘 살려서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권해주고 싶어. 저는 약간 패턴 있는 양말을 진짜 신고 싶은데 패턴 양말에 뭐 신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조건 그 패턴 안에 들어가 있는 컬러를 같이 매치하면 좋거든. 이런 아이템은 오렌지색을 같이 신어도 되고 카키 계열을 신어도 되고 브라운 계열을 신어도 되니까 뭐 여기 같이 매치를 한번 해볼게. 너무 예쁘지? 이렇게 무너뜨리면 이거 자체 무늬가 뭔지를 몰라, 더 컬러의 믹스만 보이거든? 그런 식으로 매치하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거를 신을 때도 뭔가 부드러운 느낌으로 발목에 포인트를 줄 수가 있어. 우리가 옷에 패턴을 넣는 거를 조금 저는 옷이 그러면 많이 못 입을 것 같아서 이런 친구들 많거든. 그런 친구들은 양말에 이렇게 끼를 부려봐. 좀 복고풍으로 신고 싶어요 하면은 이런 꽃무늬도 나는 권해주고 싶어.
뭔가 할머니 집에 있는 그런 벽지 느낌이라든지 이 신발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팬시해 보일 수 있잖아. 근데 그런 거를 조금 더 이렇게 중화해서 연출할 수 있다는 게 이런 꽃무늬의 또 장점이기도 해. 이런 식으로 매치를 해도 작고 큰 꽃무늬의 그런 매력을 이런 로퍼와 함께 연출을 하면 정말 세련된 이번 가을 겨울의 트렌드 따라잡기는 끝나는 것 같아.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스포티한 양말을 로퍼에 매치한다고? 매치가 가능합니다. 보여주겠어요. 자, 레이스업 로퍼. 스포티한 양말 같은 경우에는 킬포가 있는데 바지 길이나 스커트의 길이가 굉장히 중요해. 이 위에 라인이 있는 이런 양말들. 이런 양말들이 사실 이게 가려지면은 정말 재미가 없거든. 이런 양말을 신을 때는 대부분이 그 스포티한 양말들은 조직감이 도톰해서 꾸겨 신었을 때 되게 예쁘거든. 이런 양말들이 그 좀 블랙이나 브라운이나 신었을 때 매치하기 굉장히 좋은 컬러라고, 바탕 컬러라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신으면 좋을 것 같고, 브라운에도 내가 한번 다시 신겨볼게. 자, 브라운에도 스트라이 패턴이 들어간 이런 양말들은 굉장히 이렇게 깔끔하고 눈을 집중해주는 그런 느낌도 있지만 블랙이나 브라운의 기본 로퍼에 굉장히 다른 스타일을 매치해서 좀 더 유니크한 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 이런 스포티한 양말 중에 보통 이 옆에 레터링이 들어간 신발들이 있거든. 그런 걸 신었을 때도 가벼운 트렌디함을 같이 콜라보를 해서 신을 수가 있다는 게, 매치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이 스타일의 특징이야. 자, 이렇게 선명한 느낌으로 뭔가 이런 패턴이 들어간 것들을 또 고르면은 깔끔하기도 하지만 지루하지 않게 스타일을 연출할 수가 있어. 좀 더 과감하게 연출하는 친구들은 조거 팬츠를 이 안에 넣어서 양말을 이 위로 올려가지고 이런 로퍼를 또 신고 위에 약간 오버핏의 재킷을 입는다든지 이런 스타일도 연출해서 스트리트 컷 중에 좀 예쁘게 그런 스타일링한 사진들 있잖아. 그런 사진들에 굉장히 많이 눈에 띄는 룩이라고 할 수 있지. 가까운 뭐 동대문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조직감이 살짝 성긴 니트 조직으로 만든 이런 양말들을 길이감이 있는 걸 사면 이번 시즌 트렌드도 잡으면서 여성여성하고 약간 소녀소녀 이런 느낌으로 옷을 입는 오가닉한 디자인을 좋아하는 베이비들을 위한 그런 양말이야. 사랑! 이런 아이템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신으면 너무너무 예쁘게 신을 수 있어. 카키나 아니면 브라운 계열, 그런 베이지 계열의 뭐 바지라든지 스커트를 입고 위에 약간 이렇게 좀 도톰한 그런 왜 스웨터 같은 거, 그런 거 연출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하면 전체적으로 분위기도 맞출 수 있어서 되게 예뻐 보이는 것 같아. 나는 사실 이런 브라운 스웨이드를 청바지에 매치하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 이런 거를 청바지에 같이 이렇게 해서 매치를 하면은 컬러도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주지만 발목도 굉장히 화사해서 예뻐 보이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더 과감하게 이런 뭐 레페토의 지지 슈즈 같은 경우에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 이런 기본을 그냥 블랙으로 신어도 예쁘지만 그냥 메탈릭도 예쁘지만 뭔가 이렇게 포인트가 딱 있는 거 너무 센스 있지 않아? 미니스커트 같은 거에도 이런 식으로 딱 발목을 어중간한 그 길이감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센스, 그게 바로 킬포거든. 약간 토시 느낌이 나는 그런 양말들이 있거든. 그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에 밴드는 있는데 여기는 양말이지만 가운데 부분이 좀 힘이 없는, 이걸 이렇게 당겨서 신을 수도 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신으라고 만든 양말이거든. 이렇게 매스큘린한 그 슈즈도 이런 게 하나 들어감으로써 굉장히 러블러블리하게 이제 귀엽게 연출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사실 이런 양말들이 되게 쓸모가 있는 것 같아. 자, 그리고 컬러풀한 양말. 사실 컬러풀한 양말은 종류가 너무 많아. 빨강도 있고 노랑도 있고, 사실 빨강 같은 경우에는 검정에다 신어도 되게 진짜 너무너무 예쁘거든. 노란 양말도 사실 블랙이랑 옐로우 매치가 되게 센스 있어 보이잖아. 이런 양말도 예쁜데 그린 양말을 한번 내가 이 브라운에 또 매치를 해볼게. 너무 예쁘지? 살짝 이런 식으로 매치해서 위에 뭐가 들어가더라도 그냥 이걸 포인트로 해서 스타일링을 딱 끝내면은 진짜 아무 뭔가 노력을 안 해도 무심한 스타일, 그러면서도 뭔가 이렇게 한 방이 있는 이런 게 바로 그냥 엣진 것 같아. 따란. 옛날에는 우리가
요런 방울이 달린 양말들이 있었어. 그래서 운동화 같은 거 신을 때도 요런 게 되게 귀여웠었거든. 앞에서 볼 때는 그냥 정말 그냥 일반 양말이 그냥 양말 그냥 얌전하게 신었나 보다 생각하지만 뒤에서 보면 요런 게 있어가지고 이런 거 보면 우리 막 그런 야 이거 너 어디 샀어? 막 물어보잖아. 이 양말은 내가 어디 샀는지 기억은 안 나. 이런 양말을 사서 신는 것도 좋지만 선물 같은 거 사면 이렇게 달려있는 거 있지. 그런 걸 양말 뒤에 한번 달아봐봐. 되게 재밌게 연출할 수 있거든. 그런 것들을 요게 같이 요렇게 매치를 하면 걸을 때마다 요 포인트가 너무 예쁘거든. 자, 여기는 VE라고 써있지만 이쪽에는 LO라고 써있어. 그래서 읽으면은 러브가 되는 거야. 이렇게 신었을 때 흰 양말의 어떤 트렌드도 가져가면서 뒤에서는 좀 이렇게 깔롱지게 러브라든지 피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문구가 있는 것들도 있지만 요런 크리스탈 장식 하나로도 새롭게 요 느낌을 재미있게 연출할 수 있는 이런 정말 예쁜 양말도 있어요. 이 양말은 내가 골든구스에서 샀는데 가끔 이렇게 패션 브랜드에서 나오는 양말들이 되게 재미있는데 잘 신을 것 같은 양말들이 있거든. 옷만 보지 말고 액세서리도 한번 보면서 스타일링에 한번 참고를 하면 어떨까. 자, 이번 트렌드 따라잡기 하이라이트지. 이 니트 소재의 니삭스들. 에르메스나 아니면은 미우미우 같은 경우에 아 나 미우미우고 발레슈즈 왜 팔았니? 이번에 거기에 죄다 그 양말을 신켰더라고. 구깃구깃하게 자연스럽게 연출을 해서 워머형으로 연출을 하면 이번 시즌 트렌드를 완전 따라잡을 수 있는 것 같아. 자, 굉장히 라이트한 요런 핑크. 핑크의 브라운은 진짜 내 피부톤마저도 예뻐 보이게 해주는 그런 컬러 조합인 것 같아.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으로 오다가 브라운으로 딱 포인트를 주면은 트렌드도 잡고 세련됨도 잡고. 블랙 계열의 이런 로퍼들도 힐이라면 이런 식으로 뭔가 베이지 계열의 토제 이번에 예쁜 이런 양말들이 진짜 많이 나왔더라고. 카키라든지 아니면 베이지라든지 이런 워머형의 양말 아마 굉장히 많이 나올 거야. 그런 양말들을 몇 개 그냥 기본 컬러로 사놨다가 이렇게 좀 다양하게 연출하면 이 위에 떨어지는 바텀들이 어떤 거냐에 따라 우리가 트렌드를 좀 이렇게 즐길 수가 있으니까 좀 많이 활용해 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우리가 워머형의 양말까지 알아봤는데 이런 니트 소재의 니아이 스타일 아니더라도 우리 베이비들이 좀 다양한 양말을 통해서 이번 시즌의 트렌드를 꼭 따라잡았으면 좋겠고 이런 정말 센스 있는 선택 이거 하나만으로도 패션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 스타일링을 전부 다양하게 해서 보여줬어. 어땠어? 너무 좋았지? 자, 그러면 다음번에 또 트렌드 따라잡기에서 어떤 포인트를 내가 가지고 올지 많이 기대해주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 안녕!